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하이. 오랜만이죠? 뭔가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얼굴 비춘 지가 좀된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뭐 하다 왔어요? 이제 오늘 영통 이제 또 엔진분들 만나고 왔습니다. 영통으로 저녁 먹었어요. 돈까스, 카레 돈까스인데 제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카레는 안 먹고 돈까스만 먹었어요. 이 화려한 셔츠는 뭐냐고. 아, 이거 새로 샀어. 근데 오늘 원래 계획이 이제 라이브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생각나서 왔습니다. 되게 화려하죠? 뭔가 그냥 호랭이에요, 호랭이. 호랑이. 호시 선배님. 분랑이. 오늘 일단 뭐 오늘 뭐였지? 아침에 촬영하고 여기 회사 와서 저희 영통 그거 하고 네. 오늘도 굉장히 뭐가 많았던 그런 하루였는데, 근데 시간이 워낙 요즘 빨리 가가지고 저희 콘서트 준비하느라 또 빨리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엔진분들 재밌어 하실 만한 걸 찍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의지가 높지? 못 낮추나 이거? 근데 이게 난지 아니면은 이게 가로가 난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는 못 돌리나? 아, 이거 돌리는 거 아니다. 이게 낫나? 둘다 비슷한 거 같아. 뭐가 나요? 근데 가로로 하려면 이거 다 시켜야 돼요. 아니다.
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하려면 다시 켜야 돼서 네 그냥 하자. 댓글 그냥 하자 있네. 그냥 합시다. 뒤에 이제 저희 락스타 이제 제이의 기타가 있어요. 여기 저희 그 작업실 기타 배워볼 생각 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제이가 이미 했으니까 전 다른 거 배워보고 싶어요. 뭐 드럼? 드럼 재밌을 것 같은데. 원앤올리 아 티저가 어젠가? 그저께 떴더라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. 또 귀여운 우리 포켓몬 친구들과 함께 나옵니다. 포켓몬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? 뭔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? 저는 제 파트너는 루카리오. 제가 그것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뭐였지? 그 뭐지? 아 이름이 가디였나? 한번 봐야겠다. 가디? 그 호랑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강아지 같이 생긴 거. 가디 포켓몬. 맞네 맞네 가디. 가디 아니면 윈디. 하고 싶다 했는데 가디 말고 가디. 그 강아지처럼 약간 호랑이인가 강아지 같이 좀 생긴 거 있어요. 그 털 이렇게 많은 거. 그거랑 루카리오를 했는데 루카리오가 됐어요. 저도 포켓몬을 애기 때 잘 안 봐서 뭐 피카츄, 리자몽 뭐 꼬부기 또 뭐였지? 이상해 씨 이런 거 잠만보 이런 것밖에 몰라서 그 망나뇽 막 이런 거 그런 것밖에 몰라서 그나마 제일 뭔가 유명한 걸로 했어요. 저희가 닌텐도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닌텐도 조금 그 게임 했거든요.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 포켓몬 게임 그걸로 좀 배웠어요 포켓몬.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옛날에 2D랑 요즘에 3D로 나오는데 옛날에 그 2D 감성 뭔지 아시죠? 약간 흑백에다가 아 흑백은 아니었다. 그 엄청 요만한 캐릭터들 막 이렇게 스풀 막 지나다니고 하는 거. 피카츄 좋아하냐고요? 아 피카츄 좋아하죠. 귀여워서. 근데 뭔가 신기해요 진짜. 그런 정말 포켓몬처럼 모두 전 세계인이 아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응? 아, 저 닌텐도 좋아했죠, 옛날에. 닌텐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사진 않았고 누구한테 받았어요. 아빠 아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하필 그게 핑크색이었어. 그게 뭐 2DS였나?
3DS는 아니었어요. 아 3DS였나? 어쨌든 핑크색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했죠. 근데 그때 진짜 딱 그 받고 엄청 좋아했던 그때 동물의 숲도 열심히 했어요. 그때 동물의 숲 그리고 또 뭐 했더라 그 소닉? 소닉이었나? 포켓몬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포켓몬 포켓몬 제일 많이 하고 아 별의 커비 별의 커비 진짜 많이 했는데 커비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노래 좋으니까 여러분 나오면은 많이 들어주세요. 언제 나오지? 티저는 어제 떴으니까 벌써 나온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 12시 했더나? 아닌데 어쨌든 노래가 굉장히 좋다. 디스코 팡팡 소가리즈 브이로그인가요? 아 그거 그때 놀이동산 간 거 아시는구나.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재밌게 놀았어요.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날 근데 그날이 33도인가 그랬거든요. 근데 디스코 팡팡 탔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프라이팬인 줄 알았어요. 기대해주세요 여러분. 젤다의 전설 해봤어? 아 젤다는 안 해봤어요. 스위치는 포켓몬만 해봤어요. 오늘은 호랑이 같다. 호랑이 애초에 옷 이름이 뭐 타이거 뭔데? 호랑이 맞아요. 운동은 안 함, 요즘 안 합니다. 타이거. 멤버별로 닮은 포켓몬? 파트너 상관없이 한번 찾아볼까요? 닮은 걸로 따지면 닮은 걸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? 희승용? 일단 정원이는 나옹이 닮았고 선우 팽돌이도 닮은 것 같은데? 팽돌이 닮은 것 같고 제이크가 약간 이자몽? 아니면은 파이리? 닮은 것 같지 않아요?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가디 그리고 제이 뭐가 있을까?
제가 포켓몬 한번 포켓몬 도감을 봐볼게요. 그리고 딱 보다가 제이랑 어울리는 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. 뭐가 있을까? 뿌띠뿌띠실이만 나오네? 포켓몬 도감? 제이는 제이는 구구도 좀 닮은 것 같고 구구라는 포켓몬 좀 닮았고 오! 이거 멋있는데? 식스테일 나인테일. 저는 나인테일 할게요. 나인테일이 멋있네. 그리고 정원이가 나옹. 제이크 가디 윈디. 원딘가 윈딘가. 니키 고라파덕. 끝 좀 너무했고. 나옹의 진화 버전이 페르시온인가? 페르사온? 페르시온? 니키 그거 닮았네, 조금. 희승용. 희승용은. 희승용은 포니타. 쟤 이것도 닮았다. 아, 잠시만요. 쟤 이거. 쟤는 찌리리공. 찌리리공 닮았다. 찌리리공.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죠? 자, 정원이 나옹. 그리고 선우가 팽돌이. 그리고 제가 나인테일. 제이크 리자몽. 정원 아니 제이 찌리공. 희승용 포니타. 니키. 아 니키를 다른 걸 해줘야겠다. 니키는 니키 잠만보 닮았나? 니키는 이거 뭐지? 스라크? 스라크도 좀 닮은 것 같고. 뭐네, 요 정도. 다 귀엽네요, 포켓몬이. 포켓몬의 진심이라고. 아, 저희가 또 콜라보를 했으니까. 뿌띠뿌띠실. 어? 뿌띠뿌띠실이라 하지 않았어요? 그거 빵에 들어있는 거.
콘서트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띠뿌띠뿌실이에요? 띠뿌실이야? 뿌띠실인데? 아니 뭐 띠뿌실 뭐 뿌띠실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지? 띠뿌띠뿌실이야. 아 띠뿌띠뿌실 띠부실 그러니까 다 띠뿌실 하네. 띠뿌띠뿌실 제가 뿌띠실이라 했어요? 아닌데 나 띠뿌실이라 했는데. 뭐지? 뭐가 중요합니까? 아 뿌띠뿌띠라 했어요? 아 그래요? 헷갈렸어. 귀여운 자식 엔진이도 귀엽다. 근데 콘서트가 진짜 여러분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. 1년씩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. 진짜 뭔가 1년이 너무 빨리 가. 작년 투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투어가 왔습니다. 콘서트 엔진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죠. 한번 뭔가 하니까 뭔가 엔진분들이 어디서 좀 그런 재미를 느끼고 좀 그런 감동을 받고 약간 어디서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들이 어딘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. 예, 스포하면 재미가 없어서 스포는 안 될 것 같고. 그리고 티켓팅 잘 되게 행운을 빌어줘. 모든 엔진분들이 저의 콘서트를 다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산책할 때 입으러 딱히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그냥 손에 집히는 거 다 가져가요. 손에 집히는 거 다 가져가는데 약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게 있죠. 약간 아 이렇게 해서 입어야겠다.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챙기고. 그래서 저는 가방이 진짜 무거워요. 거의 터질라고요. 근데 또 투어 한번 가면은 굉장히 오래 있으니까 좀 많이 챙겨야죠. 가고 싶은 나라? 가고 싶은 나라 사실 전 세계에 다 가고 싶은데 네
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니. 선수 때는 그냥 뭐 그냥 그랬는데 요즘엔 좀 타고 싶더라고요. 너무 안 탄 지 오래돼서. 근데 또 타기가 애매해요. 뭔가 어디 빌려서, 저 혼자 빌릴 수도 없고, 또 이렇게 일반 시간에 들어가기는 좀 또 그렇고. 인도네시아도 이제 가야죠. 눈썹을 다듬습니까? 아, 눈썹 다듬죠. 저 안 다듬으면 진짜 이거보다 두꺼워져요. 진짜. 어? 이거보다 지금도 두껍나? 살짝씩 다듬는데, 와, 제가 근데 머리숱하고 이 눈썹 숱이 굉장히 많아요, 진짜. 네, 제 얼굴에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이제 좀 이상할 게 없죠. 약간 여기서 좀 이 눈썹이 좀 잡아주는 역할. 영어를 좀 해주세요. 아, English time. 아, 오케이. English time. 'm so happy beca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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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미국 가면 어떡하지? 미국 투어 가면? 아니, 저는 근데 영어를 좀 자신감이라 생각해요, 진짜. 못해도 사실 단어만 잘 얘기하면. 아, 뭐 배운 단어 있었는데. appreciate 반 appreciate 제가 영어를 좀 읽어볼게요. Can you play by me? Come kiss me by me. 두어 We are very happy. 아, 이런 건 읽을 수 있죠. Appreciate. Just keep up with. 네, 잘 모르겠고. 잘 모르겠다. I love you. 성훈, can you speak Chinese? 谢谢. Why me? ER sense 5,6,7,8,9,10 니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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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니아오
일본어도 할까요? 아, 곤방와 NF노 송 데스. 今日は 本当に 楽しかった. なぜから エンジンと一緒に 今日 会えたから. オンラインで会えたから 本当に楽しかったんです. そうです. ドームツアー、エンジンの皆さん、期待してください。僕たちが、すごく完璧に、準備しています。뭐요 정도. 일본어 이게 언어를 이제 계속 뭔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한국어부터 좀잘 해야지. 한국어 뭐 잘하지만 한국어도 아직 사실 완벽하다고 볼수 없잖아요. 뭔가 되게 언어 구사력이 이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잖아요. 해변의 연이 1년 지났다. 아, 그러네. 그게 상반기 결산 때한 거구나. 작년 맞나?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해변의 여인.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그 속에 모두 버리게. 바다 여름에 좋죠. 해파리 조심해야 돼요, 여러분. 해파리 쏘이면 아포. 저희 그 언제지? 템대 그때 뮤비가 아니라 자켓 촬영 찍으러 갔을 때 해파리 있었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아파요, 해파리 쏘이면. 그 조그마했어. 이아요 정도? 마우스만 했어요. 근데 그게 제 촉수처럼 이게 상처가 이렇게 나요. 뭐 심하진 않은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좀 따가워요. 깜짝 놀랐어. 템대 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. 바다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수영을 진짜 잘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요 구명 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돼요. 에너클락 모르겠어요. 저는 왜 이렇게 저희가 나오는 게 뭔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. 재미없다고 이제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. 제 모습이 재밌어요. 그냥. 아, 제 모습이 아니라 저 NF 모습이. 제일 웃겼던 게 그 저희 그 축구장에서 그때 운동회 했을 때 그때 와 그때 진짜 너무 웃겼어요. 그때 할 때도 재밌고 그할 때도 재밌었고 보는 것도 재밌던데.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쓰러질 뻔했어 하다가. 제이랑 제이크랑 저랑
공 튀기는 거 그거 할 때 와 진짜 너무 웃겼어요. 영화 추천. 영화. 요즘에 엘리멘탈 그게 그렇게 그거더라고요. 유행?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. 정원이랑 선우도 봤는데, 뭐 선우는 울었다고 했는데 정원이는 안 울었다고. 나중에 저기 어디 뜨면은 돈 주고 볼게요. 그런 이제 그런데 뜨잖아요. 이제 그 월정액으로 돈 주고 볼 수 있는 뭐 통신사 그쪽에 그런데 뜨지 않을까요? 멤버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. 어? 감정의 정화를 위해. 아 그거 보면 감정이 정화가 돼요. 되게 감동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.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완전 멋있네요. 아, 아침에 뭐 있었어서 네 마음에 들어요. 가을이 잘 지내니? 가을이 잘 지내죠.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옛날에 쓰던 캠코더를 발견했거든요. 근데 영상이 좀 남아있더라고요. 저 옛날에 피규어 탈 때 쓰던 캠코더인데 요즘에 또 그런 감성 있잖아요. 약간 옛날 그게 2010년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전 거에도 더 좋긴 한데 그 화질 좀 안 좋은 그걸로 가을이를 좀 찍었어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옮길지를 모르겠어. 거기 보니까 옛날에 막 동생 생일 파티 한 거랑 저도 피겨 타는 거랑 엄청 뭐 많아요. 나의 고양이 이름은 허니예요. 허니. 고양이. 고양이 진짜 귀엽긴 한데. 강아지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아. 저는 강아지를 뭔가 친구 같은 그런 아주 한 명 데려오고 싶어요. 어떻게 거의 저만한 강아지.
레일라 만나봤어? 아 레일라 한 번도 못 봤어요. 레일라가 진짜 크다는데. 레일라는 산책을 엄청 많이 한대요. 근데 보더콜리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. 워낙에 활동량이 많아서 산책 많이 해줘야 돼. 저는 그 너튜브에 우유라고 있거든요. 우유 모카, 모카 우유인가? 그 채널 진짜 애청자. 너무 귀여워요. 우유가. 원래 이게 사모예드가 이 되게 입이 뾰족한데 그 친구는 그래도 사모예드 중에서 좀 입이 약간 둥근 편인데 저희 가을이도 입이 둥근 편이거든요. 근데 강아지는 좀 입이 둥근 게 귀여워요. 좀 동글동글해야지. 가을이도 산책 많이 하냐고. 아 가을이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그냥 적당히. 근데 여름엔 너무 더워서 그리고 한겨울엔 너무 춥고 또 일본도 덥다고. 아, 그 요즘에 전체적으로 많이 다 더워진 것 같아요. 그때 우리가 갈 때는 조금 그래도 시원해지지 않을까요? 아, 그때도 근데 여름이긴 하다. 네, 포켓몬 콜라보 너무 귀엽겠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뮤비를 조금 봤거든요. 근데 좀 귀엽긴 해요. 포켓몬이 타요도 좋았죠. 그 노래 진짜 좋아해 주셨는데. 타요 개구쟁이 고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. 스케이트 타는 팁 주세요. 스케이트 타는 팁은 일단 뒤로 넘어지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중심을 좀 앞에다 두세요. 앞에다 둬도 넘어지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보호대를 차세요. 네. 처음에는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아이스하키를 먼저 했잖아요. 그래서 보호 장비가 엄청 많아요. 넘어져도 안 아파요.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좀 타는 법을 알고 비교를 해서 제가 또 아이스하키 할 때 되게 빠릿빠릿하고 저 스피드가 엄청 좋았어요. 뭔가 피겨도 그렇고. 그래서 공격수였나 내가 모르겠는데 딱히 공격수, 수비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. 저 애기 때 골 넣는 영상도 있거든요. 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골 넣고 그것도 어거지로 넣었어.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
넣고 딱 멋있게 딱 와가지고 그 여기 펜스에 제 벤치에 있는 그 팀원들하고 코치님들이 하이파이브 하거든요. 멋있게 이제 아주 뭐 이만 조그만 요만한 애가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내 안 보고 하는 게 포인트. 그랬더라고요. 아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아, 그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. 보고 싶다 한번. 근데 더운 요즘에 진짜 너무 더운 것 같긴 해요. 전 여름이 뭐 여름만의 또 감성이긴 하지만 여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제가 더위에 좀 약해요. 아 그리고 저랑 니키랑 재밌는 틱톡을 하나 찍었거든요.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. 스포는 아니고 그냥 뭐 근데 모르겠어요. 왠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그냥 웃겨요. 좀 바비 영화 볼 건가요? 안 볼 것 같아요. 콘서트 때 입으로 추천해 주세요. 콘서트? 좀 밝은 옷을 입어야 엔진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전에는 어떤 분은 막 빛나는 의상 입고 오신 분들 있고 형광 막 그 불빛 막 나오는 옷 그런 거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. 진짜 그럼 눈에 잘 띄긴 해요. 저기 2층에 있어도 다 보여요. 옷에 레이저 달고 가야겠다. 그러면 진짜 잘 보이긴 할 건데. 나중에 뭔가 좀 더 가까워지면은 드레스 코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. 콘서트 가까워지면. 콘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.
왠지 좋아했으면 좋겠다. 윙크 주세요. 여러분, 오늘은 뭐 왠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. 네, 공백기긴 공백기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도 투어가 또 있으니까. 투어도 있고 중간중간 저희가 또 마드리드도 가고 썸머소닉도 하고 포켓몬 뮤비도 나오고. 화이팅! 한번 잘 봅시다. 네, 엔진도 밥 많이 먹고 오늘 뭐 야식 먹을까? 과일 많이 먹어요, 여러분. 수분 섭취, 비타민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가볼게요. 이제 아 맞다, 벤치랑 NF 콜라보도 있네. 벤치 또 나중에 저희가 필리핀 가면 한번 매장을 갈 수 있으면은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은 옆모습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마. 안녕. 사랑해요, 여러분. 바이바이. 굿나잇. 나는 간다. 안녕.